오늘 봉독하여 드린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공관복음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각도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은 지금도 하늘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의 내면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과 만족과 보호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또 마귀의 영향, 죄로부터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 때의 모습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의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심히 기묘하게 지었다. 원더풀하게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 서면 야 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감탄이 우리 주님의 입에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보면 우리가 더럽고 부끄럽고 상실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존엄성을 빼앗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가치없는 존재다, 쓰레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도덕의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 부도덕한 죄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죄가 있습니다. 부도덕하다는 것은 결국은 죄가 그 부도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계적인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죄가 작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더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7장 15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잊지를 못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이 같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전과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무엇인가? 네, 새로운 창조 이후에 마태복음 15장 45절 46절에 하면은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소유를 다 팔고 산 저 진주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극히 값진 진주다, 보석이다, 보화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성도 안에서 그라는 것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사실인데 New Living Translation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바로 거룩한 백성, 우리가 주님의 풍부함과 영광스러운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중히 여기는 자산,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물건 있으면 소중히 다루죠. 한 1억짜리 혹시 목걸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는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1억짜리 목걸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룰까요? 그거 정말 귀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관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아마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에 저 사람의 사랑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사랑을 얻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온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흥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죄의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보기 심히 좋았고 훌륭한 그런 존재들, 감탄이 나오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럽고 부끄럽고 상실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소중하게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악한 그런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애굽의 신드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집트 신드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자꾸만 이집트로 가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항상 있습니다. 몸으로는 하늘나라를 간다고 말하고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운 생각이 들 때 조금의 여유의 시간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믿음을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애굽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애굽 신드롬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건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허감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신드롬 어떻게 벗어야 되겠는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게 보면 세 가지 단어에다가 노란색으로 칠을 해놓았습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확실하게 하는 장사까지 지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죽으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죽었는데 뭐 또 죽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고개를 들 때마다 거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면 저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탄이 크게 보일까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죽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에? 거부할 때에. 노라고 말할 때에. 그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애굽으로 향하는 이 이집트 신드롬으로부터 우리는 아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하였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나의 주님은 주인.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저런 애굽의 신드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였는데 진리가 도대체 뭘까? 네, 사람들은 뭐 진리는 불변이다, 뭐 검증된 사실이다 등등 많은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아일랜드 철학자인데요. 저술을 참 많이 하였던 사고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우리는 환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어떤 환상이냐면 착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임무는 실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실제일까? 아니면 착각이고 환상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착각과 환상을 갖다가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차를 최음엔으로 바꿔봐라. 수위가 인사하는 것 각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처남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 교육은 분명히 적어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KS를 나와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팬터지 월드다. 이게 진짜가 아닌 가짜, 착각, 환상 그런 것들이 좋다고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그런 세대,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 가야 실제를 만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가짜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진짜를 찾고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실체가 어디 있냐? 그 실제는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믿고 행해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노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엑스선을 찍으면 거기에 뭐가 잘못됐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디가 화장이 잘못됐는지 음식 먹고 다 칠한 것이 벗겨졌는지 아닌지 혹시나 밥풀이 어디 하나 붙어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실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영역, 그릇가고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를 발견하고 속고 있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게 필요한 자원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이 세상은 온통 행복을 찾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의 선전을 보면 당신이 새 차로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 화장품을 써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올 것이다. 그런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광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든지 어떤 추억의 장소를 우리가 가게 되었다든지 좋은 생각을 보게 되었다든지 환영 이벤트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감은 잠시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외부적인 데서부터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둔 그런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기초한 우리의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함이냐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관적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쁨은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우리 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기쁨은 어떤 일을 당면해도 그것을 평안의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은 환경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나에게 근거를 두지도 않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에게 그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시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은 나를 어떤 지경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적이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좌우하십니다. 여러분, 환경과 기쁨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에 짓눌려서 이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이에요.
주님의 그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있게 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보고 기뻐하셨고 제자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본인은 일생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슬퍼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해라. 내가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행복과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직면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로 우리의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더라도 한편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17장 12절부터 11-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위험이 없을 때에 안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도 생명을 지키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 하다가 맨홀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는 데가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성경에 적어도 시편에 두 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91편 10절 12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천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친다. 진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뭐가 필요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인도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인도에서 돌아가야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인도 정부가 강하기 때문에 힌두가 강하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보호하심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게 바로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그들이 있으면서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함께 가도록 그 마련 장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나라는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거기에는 더 이상 이별이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질문하실 텐데 너는 세상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런 질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항상 사랑하고 돌봤느냐? 그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였느냐? 그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하였느냐?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그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배척하였느냐?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는 저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데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하급의 쾌락을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만족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눌려 살고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그분과 함께 사는 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다. 이 기도는 지금도 그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만족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안전은 위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보호되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쾌락 추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불만족한 생에, 무가치한 생에, 부끄러운 생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곳까지 이르는데 우리 주님의 이 같은 기도가 우리를 지속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으로 힘차게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 향하는 애굽의 신드롬을 벗어버리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